여러분, 1억 벌기가 쉬운 사람이지만 거의 대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는 서울에 집 한 채 아파트 사는데 기본 15억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5억 벌려면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15억 가지고 돈을 벌어 집을 세우는데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냐 하시면 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그 집안이 복이 되어야 되거든요. 좋은 집은 지어놨는데 그 집안에 우환이 있고 그 집안에 재앙이 있고 그 집안에 나쁜 일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이 어떨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밤에 잠을 안 자고 그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밤새워 지키는 것이 전부 다 헛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 아니하셨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다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에도 계약은 중요합니다. 계약을 몰라가지고 낭패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미국에는 사람 모기가 더 어렵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300명을 모아놨습니다. 그러면 대단한 규모입니다. 300명을 모아놨는데 어느 장도가 사기를 쳐가지고 그 교회 재산을 전부 다 강탈해 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 교회에서 전부 다 은행에서 나와가지고 쫓아내렸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과 모든 성도는 한순간 다 쫓겨났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비일비재하대요. 왜냐하면 미국 가가지고 영어로 학교를 다녀서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본토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서류상의 문제는 잘 모른대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법적으로 교회가 교인들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작해가지고 한순간 300명 교회를 세워놨는데 한순간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왜요? 법을 몰라가지고. 여러분, 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내용을 모르니까, 법을 모르니까 당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분 재산이 한 100억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처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처 한 군데에서 돈 5억을 이어야 되는데 돈이 모자랐대요. 그 날짜가 지났는데 은행에다가 3억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2억이 남았는데 3억 돈 이었고 난 다음에 며칠 안 지나가지고 차입이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100억이 있는데 3억 주고 2억이 모자랐는데 그 2억 때문에 100억 재산 다 날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십니다. 이거 전부 다 계약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계약 내용을 모르면 전부 넘어가는 거라. 계약이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뭔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하나님과 지금 말로 하면 계약은 계약보다는 더 깊은 의미지만 계약 내용을 맺었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계약의 내용을 가지고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축복하시기도 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저주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맺었던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 것을 정확히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면요, 낭패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제가 두 예화를 했던 것처럼 계약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내용 모르니까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언약의 내용을 알고 언약의 내용들을 지켜가면 우리 인생이 복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계약 내용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전부 언약 내용에 저촉됩니다. 그러면 언약의 내용 따라서 전부 다 낭패를 당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한번 보십니다. 잠언 21장 보십니다.
잠언 21장 6절 보십니다. 가사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안개가 뭡니까? 그러니까 바람 쑥 보면 싹 막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치 속이는 말로 돈을 버는 사람은 이와 똑같다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속이는 말로 돈을 벌지. 그러면 죽음을 부른다는 거라. 이걸 다시 영적으로 보면 예. 죽음의 영을 부릅니다. 그러면 죽음의 영이 속이는 말로 남에게 속여서 돈을 벌면 하나님의 계약의 내용에서 죽음의 영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당장 죽이지 않겠지만 죽이는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도둑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도둑질합니다. 재산을 도둑질하고 건강을 도둑질하고 우리 집안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전부 도둑질합니다. 그러면 때가 됩니다. 죽이거든요. 도둑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거꾸로 하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라. 제가 필리핀 부이호수 그 지역에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에 우리가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을은 위험해가지고 파출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배 타고 들어가면 그 입구에서 파출소 장이 있는데 이름을 적고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서는 그 마을 사람이 대접하는 차가 있대요. 마시는 차가 있는데 그 차를 마시면 독에 중독이 됩니다. 그럼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데 그 해독제는 자기들밖에 없는 거라. 그럼 오는 손님들 외부 사람을 미기면 의식일지 그러면 가지는 모든 것을 강탈하고 강도질하고 여자 같으면 강간을 하기도 하고 사람 죽이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우범죄이니까 그 들어가지는 않는 거라. 우리 그 선교사님이 우리가 갔다고 난 다음에 경찰서장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랍니다. 경찰서장도 거기 한 번도 안 들어간대요. 자기 관할 책임에도 불구하고 왜 위험하거든. 그런데 우리가 거기를 가게 됐는데 뭐 어떤 비가 와가지고 작은 강이 급류가 돼서 가슴까지 차와가지고 서로 손을 잡고 그렇게 겨우 지나갔습니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치유 사역을 했는데 맨 첫 환자가 젊은 친구인데 디스크 환자였습니다. 그 허리를 꾸부정하고 있는 거라. 여러분 거기는 집을 해봐야 그 대나무로 찐 것밖에 없고 가지도 오느냐 시커먼 깡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몸 아프면 이거는 죽는 거라. 그런데 처음에 환자를 기도했는데 허리가 펴졌습니다. 맨 처음 우리 가니까 그 파출소 사무실에 4명이 와 있습니다. 4명. 그런데 기도하면 계속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 시간 때문에 나올 때는 많은 사람이 고침 받았지만 기도 못 받은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눈을 쳐다보는데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돈 없지, 약 없지, 의사 없고 병원 없고 그게 못 고치는 거라. 작은 병도. 그리고 어쩌고 나오긴 나왔지만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선교사님 그럽니다. 그 지역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휘적기는 처음이래요. 그 해에 150명 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교회에서 그것까지가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토요일날 파송해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게 했는데 누가 자청하더래요. 자기 가고 싶다고. 그래서 선교사님 보냈답니다. 보냈는데 나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보니까 이 간 그 사역자가 고리 대금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어려우니까 돈을 빌려주고 이사 받기 위한 건 거라. 그들을 양육도 하겠지만 마음속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돈 벌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사님 나중에 알았지만 예배 드러난 다음에 돈 필요한 사람 빌려주는 거라.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고리 대금으로 이사를 받아 챙겼습니다. 성경사님 마시고 하지 말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계속 끝까지 했거든요. 했는데 와이프가 죽었는지 이혼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새 장가를 갔습니다. 새 장가를 가고 얼마 안 됐는데 그가 차를 타고 가는데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오토바이 두 명이 탔는데 둘 다 권총을 들었대요. 그 오토바이 지나가면서 차 타고 가는 그 사역자를 대고 총을 쐈는데
총무가 적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본 사람이 간증하는데 총을 두 개 다 들었대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실수하면 뒷사람이 쏘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리 곁에서 우리 선교사는 교회로 들어가는 그 다리 곁에 거기서 총무가 적사. 왜요? 여러분 동기가 잘못 때문에 다 잘못됩니다. 그 왜 들어갔다고 해? 말은 예배인데, 말은 예배 드리기 위함인데, 속마음에 돈 벌기 위함이거든. 그것도 거리대금으로. 그러니까 왜 그렇게 빨리 이게 해결되는가 하면, 하늘을 보죠. 죄성이 악하, 죄질이 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속이는 말로 재물을 구하는데, 이거는 주님이 교회에서 주님의 그 가난한 자들에게 그런 실수를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악인이 죽을 때는요, 갑자기 죽습니다. 왜요? 죄의 양이 차는 거라. 죄의 양이 찼다가 약속의 저주대로 임하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급하게 다 합니다. 다 오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말로 재물을 구하는 사람은 당장에 죽지 않겠지만 그 양이 딱 쌓이면 딱 되면 옵니다. 와, 여러분. 우리 양 집사님, 그래서 제가 이따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억수로 친한 믿음의 사람하고 지내다가 뭐 같이 동역하기로 그래 말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경주 가고 경주 올라갔답니다.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식당 큰 걸 하나 인수를 해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그걸 다 수리를 다 했답니다. 깨끗하게 만들어놨는 거라. 그래 장사를 하는데 막 많이 주더래요. 하나도 안 남도록. 그 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 집사님을 부른 것은 이용해 해먹 말은 동업인데 사실은 이용해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한 식당을 인수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놓고 막 퍼주가지고 사람 많이 오게 만들어가지고 비싼 값에 팔아먹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집사님을 그대로 불렀거든요. 집사님 나중에 그거 아셨대요. 그리고 나중에 해결하고 내려왔는데 속에서 하나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데 3년 안에 내가 데려가리라. 그래 감동 주더래요. 그런데 잊고 있었는데 3년 딱 지나니까 그 집 아들이 차 타고 갔는데 둘이 타고 갔는데 한 명 괜찮고 그 아들은 적세였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약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봅니다. 잠언에 얼마나 내용이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구절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모든 내용이, 언약, 말씀의 내용이 전부 다 의미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 의미를 알고, 언약을 알고 우리가 지켜가면요. 그건 복이 되는 거라 저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이 이 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사니까, 마음대로 사는 게 사는데 이 법에 저속되니까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어림이 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일 말로 재물을 구하지 마지막은 죽음의 영이 자기에게 찾아옵니다. 때가 되면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언약의 내용이 뭔가 아셔야 됩니다. 그건 모르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원망 불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어리기도 모릅니다. 몰라. 진리 말씀을 모르고 계약의 내용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그렇게 억울을 당했다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안 됩니다. 그거 안 돼. 제가 아는 분이 얼마 전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어떤 친한 분이 부탁을 해가지고 부탁을 들어줬대요. 그런데 그 부탁 내용이 굉장히 괜찮아 보여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자기 명의로 다 해줬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섰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 걸로 그 사람 이름 명의를 했는데 그럼 돌아서면요. 그럼 자기 재산에 전부 다 넘어가는 거라. 그걸 가지고 계속 몇 년 동안 소송하고 얼마 전에 마지막 판결 난다고 기도 부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자기 겁니다. 자기 거. 그런데 그 사람이 괜찮고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명의상 옮겨놨는데 강탄에 가는 거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그거. 그래 살면 인생에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일단 뭘 하든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해야 우리 인생에 복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믿음으로 맞을 것인데 어떻게 맞을 것인가 한번 묵상하시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어떻게 살았는가 이거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 보십니다. 일단은 말씀이 어긋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보십니다. 8장 14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 아들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 영으로 인도 안 받으면 예. 그 하나님 아들이 아닌 거라. 그러면 하나님 영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야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다 하시는 거라. 제가 말씀했죠. 여러분, 성령 역사는 예.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 믿음이 이루어지면 그 믿음을 갖는 모든 내용이 전부 눈앞에 실상으로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성령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도하시면 이거 실제입니다. 실제.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럼 모든 진리는 전부 다 실제입니다. 실제.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성령이 인도하시면 모든 진리 말씀 우리 가운데 전부 유지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인도해 가세요. 우리가 하나님 영으로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 하셨던 그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실제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걸 누가 인도하고 역사한다고요? 성령께서 하세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알고 느끼고 따라가야 그 사람 인생은 복이 됩니다. 알아들었으면 크게 아멘 하십니다.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십니다. 올해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아 왔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이미 그것이 끝납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왔지 기억합시다. 절대 복이 안 됩니다. 복이 되는 것 같지 복이 안 된다니까. 왜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그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절대 복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영적 상태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그거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 안 하면 지 마음대로 사는 거라. 지 마음대로 살고 절대 복이 안 됩니다. 복이. 야고보서 5장 보세요. 야고보서 4장 보십니다. 4장 13절 보십니다. 들으라. 자, 잘 들으십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말씀이 뭘 의미합니까?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가 모든 일을 다 이루어가는 거라. 그럼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하나님을 인도받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역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거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복이 된다면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믿음의 헌신과 충성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시는 복이지 그거 없으면 복이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이 계획 잘 잡지. 그 다음 보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보다도 하나님 미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따라가면 방향 전환이 됩니다. 그건 안 되면
지금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미래가에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날 것 성경을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예언 다 해놨습니다. 그럼 역사 종말을 아시는 하나님이 인생 그 짧은 인생 하나 그거 인생의 미래를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세요. 그런데 성경이 자주 말하시 누구든지 예 없습니다. 누구든지 반대로 들어가면요 하나님 은혜를 입고 인생에 복이 있을 수 있는 거라.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자기 인생 자기 길로 가지만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인생에 복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보십니다. 안개가 자기 스스로 생겼다가 꺼졌다 하는 힘이 없습니다. 안개는 예. 훅 불면가 다 날아가는 나라가 필리핀 바기오 가보면 그 바기오가 예. 해발 1700에서 2000 그 사이에 있습니다. 제가 가는 그 학교는 예. 해발 한 1800 곳입니다. 이번에 올라가는데 해발 2000 가봤고 예전에 우리 진 목사님이 올라갈 때에 해발 2100 내지 2200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거기는 도시 이름이 구름의 도시입니다. 그 우리는 안개인데 밑에서 보면 다 구름인 거라. 그리고 학교에서 보면 학교에 절벽에 세워놨는데 창문으로 보면 아득한 밑에 산에 구름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개인데 밑에서 보면 그 구름이다 구름. 그게 바람 불면 구름이 그냥 다 날아가는 거라. 우리 인생은 그렇대요. 바람 부는 대로 날려갑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라. 그런데 그런 안개 같은 인생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하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1년, 2년 내가 장사 열심히 해가지고 잘 믿겠다고 결정합니다. 하나님 그게 옳지 않다는 거라. 자, 그 다음 보십니다.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너는 잠깐 보이다 없이 안개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위치를 모르고 도리어 말한다 이 말입니다. 위치를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 뜻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장사하겠대요. 예수님 누가 보면 12장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 데려가면 네 것이 누구시 되겠냐. 우리는 인간의 목숨은 코에 있습니다. 코 딱 잡고 5분만 지나면 거의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해 보면 인생이 코에 있으니 헤아릴 가치가 없던데 헤아릴 가치가 없어. 5분만 호흡 안 되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데 이걸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개울에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런 응답을 주더랍니다. 뭘 하시는가 하면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너희를 축복하고 싶지만 너희 가운데 더 확실한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성령님의 흐름, 특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내 말에 귀를 기울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가까이 할수록 더 큰 나의 능력이 나타나 보여지게 될 것이다.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 안 가는 거라. 하나님께 안 간다는 말은 뭡니까? 지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지가 계획하고 지가 결정하고 지 의지로 다 이루어갑니다. 전부 다 육신의 힘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돈 10억 벌기도 어렵고요. 그거 벌어가지고 집 짓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수고가 다 헛될 수 있다는 거라. 여러분 인생 이래가지고 10억 못 버는 사람 태반입니다. 그런 수고가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전부 다 헛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 내용의 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요? 첫째,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없는 거라. 전부 자기가 생각하고 세상 방법대로 결정하고 그래 갔다가 일이 안 되면요. 자빠지고 넘어지고 원망불평 다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가 정확히 하죠.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가 그걸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자기 뿔에 춤추다가 자기 뿔에 지쳐가지고 전부 다 자빠지는 꼴이 될 수가 있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일 많이 해봤지 그 일들이 내가 계획하고 추진한 일인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감동받고 일해왔는지 그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기억하십니다. Lost time. 잃어버린 1년입니다. 왜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는 전혀 무엇 하나 인정되고 기록되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우리는 1년 보내지만 하나님 보시겠니? 그런 없는 시간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 1년을 어떻게 보는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제일 어리석습니다. 왜요? 똑같은 거 똑같이 반복하거든. 우리가 내년은 달라지기 위해서는 내년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내년이 복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다른 뭔가 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지금 돌이키는 작업이 필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해 많은 일을 해봤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많을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없습니다. 헛살아 주십니다. 집을 세워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수고가 전부 다 헛되다 하거든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고난이 와도 믿음을 인내하면 그 믿음으로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시는 힘과 능력과 뿌리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1년은 없는 겁니다. 나 천국 가서면 2014년은 하나님 기억 속에 없습니다. 너희 의가 하늘에서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말씀하고 왜? 그 기록되어 있는 거라. 언제 몇 년 몇 월 몇 시에 어떻게 했는가? 기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이 영역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봤다면 기억하십니까? 없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는 절대 기억이 안 되는 시간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든지 아니면 사역이 실패하든지 무엇이라도 우리 인생에 관계된 많은 사별이라도 이게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해가지고 잘 됐지. 그러면 잘 된 것을 뭐라고 평정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름을 들미깁니다. 사실은 자기를 다 드러내고 싶은 거거든요. 자기 자랑하고 싶은 내 능력으로 일을 했다고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도 우리가 하는 인생의 중요한 일도 전부 다 믿음으로 이루어가서 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믿는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인생을 주관하셔가지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 인생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십니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계획을 풀어가시면 다 안 되게 되십니다. 다 안 되게 되십니다. 그 해긴 목사님이 어렵게 집회를 했대요. 집회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연장을 원하더랍니다. 그 자기도 뭐 사역을 해야 돈이 나오니까 하기를 했는데 성령께서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그만한다고 네가 이야기하거라. 아니 목사님하고 약속했는데 아니다. 그만한다고 얘기하거라.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그 목사님이 은혜를 받으니까 헌금을 만회하기 위한 전략을 짰대요. 그 성령님은 그만두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담임이라도 그 교회 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포했대요. 오늘 하나님이 집회 그만하라 한다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위궤양이 심했대요.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손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더랍니다.
제가 몇 차 적어봤습니다. 이 목사는 내게 한 번도 그의 교회에 대한 나의 교육들을 물어본 적이 없다. 그는 자기가 모든 교육을 다 세워놓고 내게 축복만을 해주기를 원한다. 나는 저 목사를 축복해주기를 원하지만 그의 인간적인 모든 계획과 재정적인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다. 그는 늘 자기 교회에 나를 끌어들이곤 한다. 그는 여기저기에 많은 일을 벌려놓고 그 모든 교회에 내게 축복을 원하지만 나는 다 축복할 수가 없다. 나는 나의 계획과 사람들의 계획적인 인간적인 계획을 둘 다 승인할 수는 없다. 그는 목적이 잘못되었다. 그의 목적이 잘못되었다면 그의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다 잘못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감동 주더래요. 너 잘못되었다는 거라. 여러분 동기 잘못되면요, 그 과정이 다 잘못됩니다. 우리는 거룩하지만 여러분 왜 성령이 뜨겁냐고요? 거룩해져가는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다른 과정은 안 되지만 그 정확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무엇인 것을 설명하거든요. 그러니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과정이 거룩해야 결과가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과정은 온갖 죄 다 지어놓고 돈 벌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럼 나는 올해 한 해 어떻게 보냈는가 봤습니다. 뭐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를 쓰고 그 다음에 뭐 서울의 집회 6개월 있어가 집회를 하고 또 다른 군데에서 하고 아프리카 대만 다녀오고 그리고 나머지 책 쓴다고 시간 다 보내줍니다. 대만 갔다 오고 지금 두 달 동안 그 책 때문에 지금 거의 뭐 탈구를 끝낼 쯤에 있습니다. 소제목 정하고 마지막 작업만 전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올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한 해가 굉장히 귀한 한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뭐 가신 결과가 책이 하나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여러분의 설교를 많이 했지만 로마서를 지금 다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로마서 책을 적을 때에 하고 싶은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뒤틀린 로마서 바로잡기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생그라니까 뭐 지만 잘났나 뭐 그런 말도 들릴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부제로 들어가기로 하고 일단 다른 제목은 지금 뭐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 빼고 어떤 신학적인 측면에서 로마서만큼 이렇게 길게 그 과정을 단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살면 신약 성경에 대한 눈을 열 수 있는 거라 복음 살고 로마 살면 그 다음 다 눈에 다 보입니다. 계시록 영역 빼고 제가 한번 봐도 복음 보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로마서를 성경 그대로 그리고 제가 여러분 말씀 드린 대로 그대로 적어가는데 제가 보기에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로마서 있는 거 그대로 뽑아냈거든. 다른 거 하나 잊지 않고. 물론 시간 때문에 양은 좀 짧지만 대략 한 250페이지 내지 한 300페이지 책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책 내용이 제가 보기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거. 아마 그게 밝혀지면 지금 엉터리 신학 전부 다 밝혀집니다. 어제 또 어느 분이 손님이 오셔가지고 그 같이 기도해드리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나누는데 그분 교회에서 안개도 조사를 했대요. 예수 믿는가? 믿음이 어떤가? 그 맨 마지막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렇답니다. 그분이 그 교회에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부 다 답을 적어놓고 맨 밑에만 답을 못 적었대요. 그리고 지금 죽으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자기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랬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앙케트 종합 결과를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나는 여러분 놀랬다. 어떻게 교회 중직이
천국 가는 확신이 없냐? 그게 어렵냐? 그러니까 그분이, 그 장로님이, 내가 잘못됐나? 그 목사님이 잘못, 구분이 안 되더래요. 그 들어보니까 자기가 잘못된 것 같아. 자기는 아무리 봐도 자기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이 도저히 몇 프로도 확신이 안 되는데, 확신을 못 한다고 잘못됐다고 야단치더랍니다. 거기 가서 묻었대요.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가 이신칭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나왔지. 여러분, 나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렵다 인정을 받는 거라. 그 칭입니다. 그러면 천국 다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이라고 가르친 목사님이, 아니, 교회 나가 믿으면 천국 다 가는데 그걸 못 믿으니 이해를 못 하는 거라. 근데 당사자는 자기가 신앙 양심으로 믿은 지도 수십 년 되고 열심히 특심으로 믿어왔지만 성령 말씀을 빌어 자기 보니까 천국 갈 확신은 내가 이래가 진짜 100% 가겠나? 확신이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네가 지금 믿고 있으면 당연히 천국 가지. 왜 그걸 못 믿냐? 닥다 책망하고 본인 양심은 못 가는 거라. 그 이게 딜레마 빠졌대요. 맞습니까? 그 틀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증인은 출발입니다. 틀리진 않죠. 출발입니다. 그때 상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의의 말씀을 경험도 못한 상태입니다. 어리는 거라 그러네. 그때 그 믿음 가지고 총 다운도 가르쳐 놓으니까 믿음이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여러분. 그때 우리 책 밝히시면 아마 보는 분들은 성경이 뭘 말하는, 로마서가 뭘 말하는가 아마 거기서 조명될 겁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역사했지만 로마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역사한 내용을 담아놨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자기 그룹이 있는데 그 책 다 주겠다고 20권 선준 받았습니다. 20권의 선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너스로 25권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 돌아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면이,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는 사람의 양심에 따라 믿음의 영적 정도에 따라서 간섭하는 그게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잘못된 거짓말 말 한마디도 그건 역사하시거든요. 점점 민감해 가시고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게는 그래도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 것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책 한 권 냈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굉장히 오래 하네. 그런 부르시는 충실히 해온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침에 눈 뜨면 바로 책상에 앉아가지고 밤에 기도하러 올 때 빼고는 지금 막 새벽 1시, 2시, 뭐 2시 반까지 지금 계속 앉아서 두 달 동안 그것만 했습니다. 그것만. 그래서 책을 내다 보니까 여러분 방송은 안 들으면 끝입니다. 근데 책은 이게 날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책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감동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책이 팔리면 막 책이 계속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 지금 제가 가진 자료만 해도 녹취돼가지고 준비된 책만 해도 지금 제거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고 계획을 따라가야 인생이 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여러분 인생이 절대 복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했지. 자기가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라. 그럼 하나님 뜻이라 계셨고 전혀 관계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 그랬대요. 그 목회하시다가 개척했습니다. 안 되는 거라. 왜 안 될까요? 여러분, 큰 목회하시다가 작은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어떤 분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개척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개척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를 받아야 무엇이든 복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잘 된다고 그걸 절대 되는 법이 아닙니다. 그 교회 사명이 있고 우리 교회 사명이 있는 거라.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기대가 되는 것은 15년째 됩니다. 15년째.
왜 15년인가 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타임이 언제가 될 것인가?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제가 조금 떴습니다. 많은 사람이 홍보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힘을 받고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내년 아니면 후년입니다. 제가 만 55세가 되면 하늘에 교회를 더 주신다고 두 개를 더 주신대요. 그리고 다른, 맞지만 당장 제가 만 55세 되면 하나님이 울산과 다른 지역에 교회 두 개 더 주신다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가겠지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시작되는 시점이 교회를 봐서는 내년 아니면 후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내년을 굉장히 좀 기대를 합니다. 제가 저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예언을 듣고 응답을 받고 온 지가 15년 더 됩니다, 지금. 근데 지금 한국에서 뜨는 교회는 15년 동안 20명 목회했대요. 거기 책 표지, 책 뒷면에다 적어놔. 거기 또 어쩌다가 잘 안 봤습니다. 봤는데 저는 15년 동안 20명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에게 자기 자고용 한번 타는 거 보여드리지 못하고 자기 어머니에게 뭐 자식에 대한 좀 뿌듯한 마음이 들치는 거 하나도 해보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운 척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한국에다 그래도 유명한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 이런데 그걸 어머니가 한 번도 못 보였대요. 그걸. 그분도 15년 동안 이 20명 목회를 했대요. 우리 20명 더 됩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이제 15년입니다. 15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우리가 알지 못할 영역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하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마음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이거 알기 때문에 그런 물에 마시라고 예를 마십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이 네 그래도 높아지고 자란 마음이 이 속에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예, 그것도 내려놓고 잡니다.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라.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영광 받으면요. 그 하나님이 그런 저주입니다. 저주. 우리 인생이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끄는 받아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하고 우리 인생의 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기회받아 간섭하셔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여러분 그 감각 없지? 그럼 어린 거라. 우리 또 여러분 우리 애가 가난할 때 키우는 방법이 저줍니다. 젖을 먹으면 먹고 사고 자고 먹고 사고 자고 이걸 1년 다 합니다. 여러분 돌 때쯤 되면 좀 기고 좀 빠르면 일어서려고 그러지. 1년을 지나야 힘을 받는 거라. 1년을 지나야 어린애는 이제 미기고 어떤 때가 돼야 이래서 거치는 못하고 이랬어지.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린애에게는 기대를 뭐 하는 거라. 그런데 믿음의 연수가 있으면요.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분을 그 수준을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은요. 아까 말씀했지만 넘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사람마다 수준 닿게.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 시간 내에 잘 안 나오는 거라.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역사심을 받으려고 기도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인도하심이 없지. 듣지를 못하고 감동을 받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늘 기도하시면요.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때 말씀하시는 거라. 제가 늘 궁금해했다가 그 때가 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떻습니까? 그럼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제가 여러분의 말씀은 안 되지만 제 속으로 아 이렇게 했구나 알고 있는 거라. 그거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그것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대로요. 제가 책을 만들 때에 우리 멤버들에게 기도를 시켰습니다. 예언팀에게. 그래서 왜요? 그것도 제가
물론 확인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듣는 통로가 하나거든요. 제일 먼저 제가 기도가 받지만 우리 예언팀에게 기도를 해보니까 천사가 큰 배에다가 콘테이너 박스를 막 쓴다고 바삐 움직이더래요. 왜냐하면 제 책이 영어, 중국어로 번역돼가지고 전세로 나가기 위해서 그래 하더래요. 그리고 이 책을 사는 것은 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금을 사가는 것이라고 그런 말씀도 들리고 하여 여러 가지 들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들을 때에 저도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확인하지만 이게 하나님 인도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봐야 되는 거라 제 마음대로가 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시네. 기도를 내냐? 교통이 내고 교통이 내냐?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 기도 없지? Nothing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거라. 시편 137편 봅니다. 139편 봅니다. 자, 14절 보십니다. 13절 보십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누가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아빠의 생명과 어머니의 아기집이 만나가지고 난자가 만나가지고 조직될 때에 그 하느님 하신다는 거라. 다시 봅니다.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하느님이 조직했습니다. 운이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확히. 그러니까,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버지, 남자는 예, 첫날 밤 6개월 전부터 2세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여자는 예,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그 순서로 남자를 쓴대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많이 죽기도 하지만, 그러나, 처음 만든 남자가 첫 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는 어릴 때부터 2세 준비를 해줘야 되고, 남자는 적어도 6개월 전에 만들어진 정자로 아기를 만들기 때문에 6개월 전부터 나쁜 생각, 술, 담배 전부 다 끊고 가면 그 유전 인사가 애에게 거기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알고 엄마, 어머니 압니다. 그리고 그 자식 다 모으는 걸 하나님 다 아세요. 그리고 이게 과거로 증명되죠. 아버지하고 엄마가 오니까 그 자식이 딱 모으는 거라. 이게 과거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조직하셨대요. 그 밑에 보십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며 막쳐가십니다.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도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약의 짐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이는 다 아세요. 무슨 근거와 하나님이 조직하셨는데 전부 다 합니다. 우리에 관해서 그분이 만드시고 전부 다 아십니다. 전부 다. 그 밑에 보십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이루기 전에 주님이 보셨고 나를 위해서 정하늘이 하루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보십니다. 여러분 개인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주의 책에. 여러분 백보다 심판에 책이 두 종류가 있지. 하나는 생명록이고 하나는 행위록입니다.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전부 다 심판을 받는데 삼불치가 하나님의 보좌에 가가지고 행위록 보고 그가 울었대요. 왜 울었는가 하면 보니 억수로 유명한 목사님인데 들춰보니까 몇 개 없다라는 거라.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인데 행위록이 엄청 많은데 뭔가 보니까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잘못 방향을 정해서 엉뚱한 데 내려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시 기사에게 친절을 베풀었대요. 그게 기록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아플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식을 품어줬대요. 그게 기록되어 있는 거라. 그러니까 관계없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한 모든 것을 전부 해놓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님인데 보니까 몇 개 없더래요. 몇 개 없어. 사람마다 다르게 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아신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행위록에 전부 기록이 다 되어 있는 거라. 그 다음 그 밑에 보십니다. 16절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바다 모래알보다 많대요. 여러분 보십니다.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가 아닌가 그 두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인생에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한 것이 모래알보다 더 많은 거라. 우리가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전 세계 다니면서 많은 사람 병 고친다고 거의 한 20년 전부터 제가 예언 들어왔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내가 직접 세우는 시험교회라고 합니다. 하단 쪽팔립니다. 사랑의 교회가 좋습니다. 아니다. 내가 세우니 시험교회라 그렇대. 그래서 세움교회가 영어로는 God built the church,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중국어로는 예, 신립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웠다고 신립교회를. 그런데 지금 이 바운드에 못 넘는 거거든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때가 있는 거라. 때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가는 거라. 아래 가는데 그럼 어떻게 알까요? 로마서 8장 보십니다. 모래알보다 더 많은 내 인생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가심이 있는데 자 26절 봅니다. 8장 26절 이와 같이 우리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내용을 모르는 거라. 그럼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느끼는 것이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영역 말고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 성령께서는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 가시는 거라. 그래 성령이 인도하시면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 영역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건 나는 우리는 모르는 거라고 현재가 같이 가지고 미래를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부분을 알지 못할 때 그분이 보십니다.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뭐라고 해? 모래알보다 더 많다는 거라. 모래알보다. 오직 성령이 말하신 탄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님은 강구하십니다. 그거 아시는 거라. 자 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방언으로 영어로 기도하지. 영어로 기도하면 나는 현재 가치 가지고 내 눈에 보이고 내 눈에 느끼신 것만 기도하는데 성령님은 내 계획 하나님의 뜻 의미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대신 기도를 해주시는 거라. 어느 시골에 남편이 버스 운전기사인데 한날 그 와이프가 장에 가는데 막 불안하더래요. 그래서 막 기도했답니다. 두 시간 좀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진정되더랍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밤에 남편이 왔는데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라. 왜냐 물어보니까 이 거크버 했는데 이 거크버 딱 도는데 브레이크가 파열되었대요. 그래서 막 우악 했는데 이 코너를 돌지 못하고 돌진했는데 큰 파역에 있어가지고 딱 걸려서 안 내려갔대요. 그래가지고 산은 그래 됐지만 사람은 안 죽고 살아났. 그래 떨어져 운전기사가 제일 먼저 죽을 거 아닙니까? 맨 앞에시니까. 그런데 운전기사가 살아나왔대요. 그런데 그것을 사고 나기 몇 시간 전에 그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감동 다 주시는 거라. 대표적으로 와이프에게 너무너무 두려워서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 기도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막 기도했는데 두 시간 지나니까 그게 사라지는 거라. 왜요? 성령님은 우리 미래 인도하시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신이 대신 간구하십니다. 그러면 방언으로 영어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영역에서 기도 도움을 받는 거라. 그 밑에 보십니다.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친히 강구하시는 주님이 우리 마음을 감찰합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 위에서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의 관계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도했는데 누가 기도한다고 해? 우리는 모르는 거라. 누가 기도합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리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기도를 성령에다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 밑에 봅니다.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보십니다. 우리 인생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모래알보다 많은 것들을 계획해놓고 이끌어가시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것을 이루시는 방법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빌바를 단식함으로 간구하시고 대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뜻으로. 그러면 제가 하지 좀 잘 모릅니다. 이번에 제가 대만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갔다 왔습니다. 아프리카 갈 때에 하나님이 가라 하십니다. 하나님 거리가 넘는데요. 돈이 많이 든데요. 가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분이 가라 하시는 거라. 상황이 어려운데 가라. 그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비행기 티켓을요. 그때 비행기 티켓이 약 800만 원 더 나왔습니다. 그걸 10개월 할부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 두 달 남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데 기도 안 하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역에서 밖에 못 사는 거라.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성령이 계시하시고 감동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모든 길로 인도하세요. 그럼요. 나는 몰랐는데 우리 인생 딱 마치고 나면 내 인생의 관계들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놨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라. 누가 성령께서. 그럼 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인도받아가면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을 전부 다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뜻을 받는 삶을 삽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 안 하면 먹통입니다. 먹통. 모릅니다. 몰라.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그 지 인생 지가 살아가는 거라 그냥.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영원한 나의 목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라니까. 주님 목사 같으면 쓸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모든 사망이 없으면 꽃속이라도 지나가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도를 받아가셔야 됩니다. 방법이 기도하십니다. 기도.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지 인생 지가 다 합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오후부터 작전기도 해가지고 8시부터 9시 반까지 기도할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7시부터 11시까지 기도는 하지만 일단 작전기도는 8시부터 9시 반 기도하는 이번 작전기도할 때는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십시오. 올해 한해 돌아보시고 내년을 임대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내년에 대한 비전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주십니다. 없으면요 그냥 가시면 됩니다. 지금 가던 거 잘 가시면 되고 주시면요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 아들이 되거든. 그러면 인도받기 위해서는 방법이에요. 그럼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 탐정 기도하시고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우리 역할은 뭡니까? 환경 따오지에 딱 잡힙니다. 물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변화시키게 가지만 환경 따라가면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왜 환경 따라갈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주시는 계시나 감동이 인도하심이 없거든. 그러니까 벗어나지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심이 있더만 그 따라가면 하나님 역사하시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모든 계시가 모든 교통이 다 끊기지. 그리 먹더니까 지 인생 지가 다 살아갑니다. 돌아보자. 전부 다 로스트 타임입니다. 로스트 타임 될 겁니다. 잃어버린 시간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복되고 우리 인생이 성공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억하십니다. 말씀대로 언약 내용을 아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되 기도하셔서 잘 들으십니다. 듣는 대로 따라가면 다 복됩니다. 그게 인생의 최고의 성공 비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합니다. 언약의 내용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면 그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 지방입니다. 이 지방.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방법은요. 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교회에서 다 같이 기도하자고 작정기도하지만 사실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늘께 공포하는 거라 작정기도 하겠다고. 그럼 하나님도 들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기도하면 2주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이끌어 가시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과 계시를 주시면 그 비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요. 12월 되면 책 수십 권 가지고 보따리 사고 기도원 가고 두, 삼주 있다 온대요. 뭐 하겠습니까? 생각하는 거라. 조용한 데 가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전부 머리에서 나오거든. 그거 다 혼적입니다, 여러분. 혼적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깨닫고 그 방향대로 가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도 그분이 그리 가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믿음은 우리가 떨지라도 우리 모두 환경 가운데 역사와 능력으로 하나님 뜻을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환경 관계는 그는 보시고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믿음의 실현이 없이 연단 없이 믿음을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까? 모든 환경 통해서 하나님이 실현 주시고 연단 주시고 그 과정 거쳐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고서 믿음을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아세요? 이끌어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인도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게 되는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을 만들어가는 역사를 하나님은 나타나게 될 줄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 저라더라, 저렇게 잘 되더라, 복 받더라,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거기 기준되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가 잘 되도 다른 교회는 그 받으면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다른 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은 무시하고 좋게 하는 대로 그리고 잘하는 방법대로 부응하는 방법대로 그리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과 그대로 하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이루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이들 가운데도 저는 목숨 바쳐 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제 몸에 힘이 있는 이상 여러분에게 하늘 말씀 가르쳐서 듣든 안 듣든 여러분이 천국 길을 가도 그 상태마다 영적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이거 잘 해야 되거든요. 그게 한두 명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맡기시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제가 국내보다 국외에서 외국에서 더 유명해진답니다. 한국에 기반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유명해지고 그 유명세 가지고 한국에 들어온대요. 그렇답니다. 때가 되면 전 세계로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10개의 도시를 우리에게 맡기신답니다. 10개의 도시를 아예 맡긴대요. 그것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을 만들 것이고 전 세계 가운데 거룩한 돈으로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흘러보낼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 초창기 때는요 그것만 생각하면 잘못하다 심장이 벌렁거려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근데 이루어져야 말이지 15년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 가지고 오늘 15년 지났습니다. 이제는 조금 이루어질 때가 다 돼가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올해 제가 하나님의 감동하시기를 하나님이 저를 세 단계로 높이시는데 처음 단계 높이는 시작이 올해 되었대요. 그리고 하나님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해야 될 것은 기가세입니다. 다른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도하시는 겁니다.
모든 괴 내려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올해 내년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괴를 가지고 계시고 무엇을 하기 원하신가 그거 아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 따라가면 됩니다. 제일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실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길이 복입니다. 그 길이. 믿음이 어린 사람도 믿음이 어린 사람도 어린 만큼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리다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분이 이끌어 가세요. 감동 주시고 감각 주시고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 수준에 맞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늘에 나오지 않는 거라. 하늘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면 뭐랄 건데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은 다 하거든. 그거 기억하십니다. 잘못됐습니다. 방법이. 목적이 잘못 때문에 모든 과정이 전부 다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바르고 과정이 바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물어보고 인도받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축복에 있는 거거든요. 형통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형통함이. 그래서 오늘은 오예회 마치고 난 다음에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어쨌든 2주 동안 기도하실 때 뭐 여러분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쨌든 나오십시오. 나오셔가지고 이번에 또 힘을 내셔가지고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의 계획을 인도바 교회에서 오셔서 기도하시고 2주 동안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내일 밤에 또 올해 교회 집회사가 또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는 또 경주에서 또 목회자 세미나 또 이틀 해야 됩니다. 둘째 날 빨리 마치고 오려고 합니다. 저도 막 이 계획을 돼가지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제가 노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뭐 이 날짜 저 날짜 막 잡으면 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저녁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일까지 그런 15일입니다. 15일도 작전기도 할 테니까 하여튼 이번에 다른 마음 품지 마시고 작전기도 하겠다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작전기도는 그 시간 그 장소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 안 되면 다른 방법도 있지만 그 시간 그 장소.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일 때는 우리가 오예비 때 하지만 다른 날은 평일에는 8시부터 9시 반까지 기도하겠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 올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주일은 예배 때문에 예배지만 다른 날은 8시부터 9시 반까지 그러면 하나님 그 시간 기다리세요. 왜요? 우리 기도를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작정하실 때 빠지지 마시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2주 동안 나오셨다가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아시고 산뜻하게 출발할 수 있는 새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입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하나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